이 데일 젤코 중령도 이거예요. 이 사람이 헬기 소리를 듣기 전까지 자기 무전기를 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헬기가 두 대가 왔잖아요. 추락 지점부터 멀리서부터 이렇게 돌고 돌면서 오니까 이 사람이 헬기가 자기 근처에 오는지 모른 거야 아직. 근데 이 사람이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헬기가 온 걸 알았어요. 자기가 헬기를 볼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뭡니까? 조명탄을 쏴 버렸다. 조명탄을 딱 쐈어요. 조명탄을 봤어요. 근데 세르비아군도 봤겠죠. 이 조명탄을.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러니까 세르비아군이 급격하게 조명탄이 터졌다. 저기다. 세르비아군이 급격하게 오기 시작했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근데 다만 그래도 이 네일 젤코 중령 입장에선 다행인 게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차량을 투입할 수가 없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세르비아군이 어쩔 수 없이 신속하게 지금, 그러니까 신속하지만 어떻게 구보나 도보로 밖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차량이 아니라. 근데 반면에 이제 조명탄을 미군 헬리콥터가 봤죠. 구조 헬리콥터가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근처로 가서 누가 뛰어내리냐면은 PJ라는 사람들이 뛰어내려요. 파라점퍼라고 해서 강하 구조대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헬기 레펠링으로 딱 들어왔어요. 헬기 레펠링으로 딱 들어와서 내려오자마자 이 조종사를 발견합니다. 그 조종사를 발견해서 다시 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전체 시간이 5분도 안 걸렸어요. 5분도 안 걸렸는데 데일 젤코 중령은 뭐라고 했냐면 그 시간이 마치 5년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야, 나는 50년 같이 느꼈을 거야. 그러고선 헬기에 딱 타자마자 이 사람이 사지에서 힘이 풀렸대요.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세르비아군이 채 2km도 안 떨어진 곳까지 왔을 때예요. 여기 이때가.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늦어도 조종사가 생포되거나 혹은 뭐예요? 구조대하고 세르비아군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F-15하고 A-10이 떠있긴 했었죠. 그러니까 구조팀이 총 한 발도 쏘지 않고서 무사히 세르비아 영공을 20분 만에 벗어납니다. 아파치가 이때 갔으면 네. 전혀 안 무서웠을 텐데. 우리 PD님이 계속 아파치를 지금. 아파치가 갔으면 뭐 굳이 세르비아군이 2km 떨어져 있건 말건.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빨리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행기가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F-15E 스트라이크 이길 그러니까 지상 폭격할 수 있는 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상 부대한테는 악마 같은 애가 하나 떴죠. A-10이라고. A-10 지상 공격기가 떴어요. A-10도 사실 아파치만큼 A-10이 지상 부대한테 입장에선 지랄 같은 애야. 얘가 한번 지나가면서 그 여러분도 제가 A-10도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A-10이 그 30mm 기관포 쏘는 거 있어요. 지나가면서 쏠 때 방구 소리 나요. 묵 이렇게 그 방구 소리 나요. 설사 방구 소리 나는데 근데 얘가 한번 지나가면서 묵 하잖아. 주변이 아작이 나요. 피디님이 개인적으로 아파치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그래. 그러면 네. 이 데일 젤코 중령은 완벽하게 탈출을 성공한 거네요. 완벽하게 탈출 성공했죠. 한 발도 안 쏘고. 네, 완벽하게 탈출 성공했고 데일 젤코 중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적진을 빠져나온 SAAR 팀 친구들한테 감사한다. 아무리 그 친구들이 최고의 프로들이라고 하지만 적진 한가운데서 단 한 명의 조종사를 구출해 나온다는 것은 아주 힘들고 복잡한 일이다. 난 아직도 내가 이 친구들과 함께 구조 헬기를 탈 수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기지가 않아. 나도 믿기지가 않아. 나도 믿기지가 않아.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믿기지 않는지 제가 여러분들 체험을 시켜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러분들 첫사랑했을 때 여친한테 고백했을 때 여기 또 여자예요? 아 가만히 있어봐. 이게 가장 현실적이라서 그래. 고백했을 때 솔직히 우리 남자들 이러잖아. 속으로 야 X 내가
까이면 어떡하지 내가. 이게 까이면 개망신이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용기를 내서 내가 고백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여친이 오케이 했을 때 여러분 그거 믿기세요? 근데 그 예랑 이게 어. 그거 곱하기 100 정도 하면 돼. 그래서 더 현실적인 거 내가 제대한 날 아침이 밝았어. 믿겨요? 안 믿기잖아. 제대하고 저기 뭐야 저기 예비군 맞고 달고서 저기 위병소를 통과했을 때 그 기분. 어. 그렇지. 그거 곱하기 한 만.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게 나중에 종합평가가 들어가요. 종합평가가 들어갔을 때 무슨 그 평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번 격투를 계기로 미군이 전투기 조종사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시킨 비상시의 생존 대책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제일 델코 주중령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꾸준히 받아온 각종 생존 훈련이 이번에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적의 추적을 피하고 은신처를 마련하는데 그동안 받은 훈련이 없었다면 나는 적한테 붙잡혔을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스텔스가 격추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했던 스텔스기가 왜 격추가 됐을까요? 사실 그때 언론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스텔스기가 격추됨으로써 미국의 자존심이 구겨졌다고 했어요. 전 세계 언론에서 미국의 자존심이 구겨졌다. 더 이상 미국은 천하무적이 아니고 그리고 이미 스텔스기의 모든 정보가 이 격추된 스텔스기의 모든 정보가 적성국한테 넘어간다. 이제 더 이상 미 공군은 독보적인 위치를 지킬 수 없을 거라고 미국 방송 내에서도 난리가 났었어요. 자, 그럼 과연 스텔스기는 왜 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왜냐고요? 아, 지금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자, 그럼 왜 스텔스기가 떨어졌을까?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스텔스기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스타크래프트 할 때 저기 뭐야? 클로킹 기능이 있잖아요. 이거 아니야. 스텔스기는 클로킹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레이더에 대해서만 안 보이는 거지 눈으로는 보여요. 이거 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스텔스기도 레이더에 걸려요. 다만 레이더에 워낙 적게 걸리니까 이게 비행기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레이더로 적이 어디 있는지 탐지하는 거하고 그것을 포착해서 미사일을 날리는 거는 전혀 또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충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있는 거야. 그 문제는 뭐예요? 탐지하는 거하고 얘를 포착해야지 미사일을 날릴 거 아니에요. 근데 포착을 못 할 정도로 작아요. 스텔스기 전투기는 그렇게 작게 보였기 때문에 포착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힘드니까 이걸 잘 못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텔스기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은 레이더 점퍼를 흡수하거나 난반사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F-117 최초의 실용화 스텔스 항공기라고 하는 F-117A가 그거 알죠 여러분들? 얘가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나르는 다리미예요. 다리미 같이 생겼잖아. 스텔스기가 처음 이게 로키드 마틴 안에 있는 당시엔 로키드사였죠. 로키드사 안에 있는 스컹크 웍스라는 팀이 만든 거예요. 이게 의외로 이게 스텔스기 개념이 거의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F-117을 설계할 당시만 하더라도 CAD-CAM 기술이라고 하죠. 컴퓨터로 도면 그리는 기술. CAD-CAM 기술이 그렇게 흔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수작업 비슷하게 이게 도면 그리고 해서 했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현대의 항공기 같이 이렇게 매끈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얘가. 그래서 이게 정말 기괴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레이더 전파를 막 난반사하기 위해서 대단히 복잡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고, 여기다 이제 그 스텔스, 그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도료를 쳐 발라놓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그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 흡수 도료를 바르기만 하면 모두 스텔스 전투기가 된다.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 스텔스 전투기에 바르는 이 전파 흡수 도료는 별
큰 영향을 못 끼쳐요. 다시 말해서 일반 비행기의 스트레스 도료 칠해봤자 거의 효과 없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외부의 디자인이에요. 외부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스텔스 전투기 요즘 제가 지금 사진 하나 준비해서 보시죠. 여러분, 전투기에서 가장 레이더를 많이 반사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첫 번째가 칵핏, 조종사 있는 칵핏. 두 번째가 꼬리 날개. 세 번째가 왜 공기 흡입구 안에 뭐냐면 팬 블레이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전파가 많이 반사가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외부 무장창 같은 거. 비행기 날개 밑에 막 미사일이나 이런 거 잔뜩 달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이 네 가지 요소가 가장 전파를 많이 뭐예요? 반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F-117 보면 이제 조종사 있는데 보면 왜 톱니바퀴 같이 이렇게 쭉 디자인해 놓은 거 보이시죠? 두 번째, 꼬리 날개도 지금 어떻게 돼요? 아주 기괴하게 지금 이렇게 뭐 새우 꼬리 같이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기 흡입구가 지상에서 발사하는 레이더 전파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날개 위쪽으로 지금 공기 흡입구를 올려놨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괴해요. 그러니까 레이더 전파를 피하기 위한 아주 그때 당시 기술 수준에선 이런 방법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럼 스텔스기가 진짜 레이더에 잡힌다는 얘기? 네, 이게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포착되기 마련이야 레이더에.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스텔스 전투기가 특히 F-117이 가장 위험에 노출됐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얘가 사실 근데 얘 전투기가 아니야. 그쵸? F자 붙으면 전투기인데 얘 전투기 아니야. 얘는 폭탄 한두 발밖에 못 실는데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폭탄창을 열고 폭탄창을 딱 열어요. 내부 폭탄창을 딱 열어서 내부에 있는 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할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 웨폰 베일을 딱 열면 이때부터는 뭐야 레이더에 잡혀버린다고 얘가. 그래서 이제 F-117A 같은 경우에는 이 폭탄창 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요. 최소한을 억제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고장이 나서 고장이 나거나 조작 실수를 해서 안 다치면? 그럼 이제 일반 비행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걸프전 당시에도 폭탄창이 열리니까 이라크군이 레이더에 포착을 해요. 그래서 미사일 공격받기 직전까지 몰렸어요. 근데 스텔스는 너무 빨라서 미사일도 다 도망가지 않아요? 아니야. 이거 내가 얘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드릴게.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 내가. 다 준비했다니까. 오케이. 다 준비했다니까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스텔스기가 비행 경로의 선정이 잘못돼도 위험해요. 이게 아무리 스텔스라고 해도 얘가 어떻게 설계가 돼 있냐면은 되도록 적 레이더 방공망 최대한 피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적의 레이더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될수록 탐지될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일단은 탐지가 되면은 얘만큼 격추시키기 쉬운 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공격기라고 전투기가 아니야. 하다못해 얘는 기관포도 없어요. 공중전 자체가 불가능해요. 얘는. 공대공 미사일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990년대 때 F-117이라고 PC 게임이 나왔어. 거기 보면 이 F-117이 항공모함에서 출격하고 사이드 와인더도 쓰고 뭐 스페로우도 쓰고 뭐 기관포도 있고 이거 다 개구라 생구라야. 그 게임에 본 애들이 아 이게 천하무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니야 전혀. 그 다음에 얘가 심지어 속도가 얼마나 느리냐면 마하 1이 안 돼요. 최고 속도가 아음속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레이더 전파 피하기 위해서 기괴하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공기역학적으로 대단히 불리해요 얘가.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날개나 이거 꼬리 날개도 아주 거지같이 설계가 돼 있잖아요. 레이더 전파 피하려고. 그러니까 일반 전투기같이 급격한 회피 기동도 못해요. 컴퓨터 제어를 통해서 겨우 날라요 얘가. 그러니까 만약에 적한테 포착이 됐어. 그래서 요격기를 날렸단 말이야. 잘하면 얘하고 도그 파이팅 하잖아요. 미그 17 같은 구식 전투기도 얘를 잡을 수 있어요. 더 재세 없으면 미그 15한테도 잡혀. 이거 완전 속았네. 그러니까 얘가 이름이 뭐예요? 나이트호크예요. 이름이 멋있잖아 나이트호크.
왠지 막 배트맨 같고 그렇잖아. 왜 나이트호크인 줄 알아요? 시커멓게 치렀잖아요? 밤에만 날아다닐 수 있어. 낮에 날아다니면 걸려요, 얘가. 낮에 날아다니면 시커먼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낮에만. 그러니까는 레이더를 회피할 수 있고 정밀 폭격 능력 이 두 가지만 빼면 얘는 형편없는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쓸 당시에도 미 공군이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뭐예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였던 F-22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요. 그러니까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정교한 안티 스텔스 기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F-35나 F-22도 안심을 못해요. 진짜요? 네. 이거 황당한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공대공 상황이 있죠. 적 전투기끼리 부딪히는 상황. 공대공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F-22나 F-35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스트라이크 패키지로 적 영토에 들어가서 적의 지상 목표물을 공격해야 될 때 이거는 얘기가 달라져요. 지상에서는 훨씬 첨단의 정교한 안티스텔스 기술을 쫙 깔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당시의 스텔스기가 격추된 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역시 코스 선택의 잘못이었습니다. 6호가 구축해 놓은 방공망은 본토 소련에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 일 때문에 미국이 다시 한번 예산을 증액을 해서 제공권만큼은 지구 최강이 돼야 된다.